공간이 좁아 자루를 들고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손에서 손으로 자루를 옮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몸으로 부딪히거나 직접 사람 손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 밧줄이 닿는 장소까지 자루를 모두 운반하면 위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굴 밖에서 대기하던 광부들은 익숙하게 신호를 알아차리고 줄을 끌어올린다. 지상에 있는 광부들은 자신들이 내려갈 교대 시간을 기다리면서 굴 밖으로 자루를 옮기는 일을 돕는다. 지상에서 광석이 잔뜩 든 25kg짜리 자루를 끌어올리는 일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일일이 올리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작업. 교대를 기다리면서 쉬어야 할 시간이지만 힘쓰는 일이 계속된다. 장정 두 명이 달려들어도 온몸이 땀으로 흥건해질 만큼 힘들다. 이곳은 10년 전만 해도 인적이 거의 드문 지역이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이 지역에서 자원 탐사를 하고 금강을 찾아내면서 이곳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은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 모여들었고, 루방도 50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야, karena belum ada mesinnya di sini kan. Jadi masih pakai blok gini. Masih pakai tangan blok. Ya, mahal juga, Pak. Itu. Mahal. Ya. Ada perkiraan 5 juta. 이제 작업이 끝난 광부들은 내려온 길을 그대로 올라가야 한다. 내려올 때 밟았던 지지대를 하나하나 다시 밟는다. 이미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작업장을 벗어나야 목숨이 안전하다. 올라온 광부들의 몸이 굴 안에서의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다. 가족의 삶을 책임진 고단한 삶. 가져온 돌은 다시 잘게 부순다. 금광석을 캐기 위해 금광으로 들어가는 일부터 나와서 부수는 일까지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는 과정이 없다. 그런데 아직 운반 전인 금광석을 왜 잘게 부수는 걸까? 소가 운반할 자루를 꽉 채우기 위해 돌을 작게 부순 것이다. 금광석을 실어 나르기 위해 소가 도착했다. 25kg 자루는 평지에서 일꾼 두 명이 들어도 무겁다. 금을 담고 있는 돌들이 행여나 빠질까 조심스럽게 수레에 싣는다. Tapi ini mau bawa mau angkut rep di atas sana. Mau bawa ke tromol untuk diolah menjadi emas.
한 번에 네다섯 자루씩 100kg이 훌쩍 넘는 수레가 소의 걸음에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이니 jumlah karung yang udah pergi. Oh, jadi udah diangkut sekitar 30-an. 30 ekor. 사람이 다니는 길은 좁고 골짜기가 심해 금을 캔 산등성이부터 평지의 제련 공장까지 운반하는 일은 소의 몫이다. 아직까지 길이 잘 닦여지지 않은 이곳에서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setiap hari kan balik-balik sampai dia tata gali ini macam kan tagali tadi dalam 사람이 걷기에도 불편한 길 얼마나 소들이 왔다 갔다 했을지 한눈에 짐작이 간다.